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는 큰 변화가 없는 사례입니다. 이희문 성형외과에서 수술받고 많이 예뻐지신 분도 많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뭔가 좀 낮은 느낌, 주변에서 좀 달라져 보이는데 요즘 살이 빠졌나? 운동을 했나? 화장품을 좋은 거 썼나? 라는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변해서 예뻐지는 것, 그것도 좋지만 자신의 고유한 인상이 그대로 나오면서 뭔가 달라진 듯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보시면 수술 전화부가 뭐가 다를까요? 제가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굳이 지적을 한다면 눈 앞쪽의 기울기가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둥글게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은 눈이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로 눈이 커지거나 답답한 눈이 해결이 되었을 때 눈이 커 보이기보다는 얼굴이 규정이 맞고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든지 비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눈 앞쪽에 조그만 차이, 기울기의 차이가 이렇게 뭔가 바뀐 듯 안 바뀐 듯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